2021년도 티칭 어워드 수상하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코로나 시국을 견뎌온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에게 커다란 영예의 수상을 안겨준 저희 2021학년도 저와 함께 코로나 시국을 함께 보낸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학생들이 지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자연과학 캠퍼스의 축제의 모습을 봤거든요. 이제 정말 그 열광의 떼창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제대로 대학생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그동안 품고만 있었던 열정을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너무 수고했다. 먼저 2021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이 상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그 학생들의 다시 찾은 캠퍼스에서의 기쁨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처음으로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대학 그 명륜동 캠퍼스에 남산이 보이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과 마주하고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고전명저 북클럽 수업은 어떤 지식의 전달은 동영상으로 하고 직접 만났을 때는 또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 공간에서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또 경청한다는 것, 그 생동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그때 다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납니다. 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사회적인 제 자신의 존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전명저 북클럽에서도 같이 읽었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유전자인 진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전달, 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 풀에 대비해서 문화적인 풀이 있다면 저는 그 문화적 풀에 무엇인가를 내놓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또 생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미 이제 정해진 대로 물려받는 것이긴 한데, 이 문화적인 풀 속에 내가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살아있는 이 아름다운 젊은 정신들에게 어떻게 다시 생동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는 그런 사회적 실천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2021학년도, 2020학년도까지 포함해서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만났던 우리 많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즐거운 대학생활을 즐기면 좋겠다 라는 또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때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참 제가 희망을 주기에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캠퍼스에서 만나면 아마 저는 사실 그 함께 보낸 시간은 많지만 학생들의 얼굴을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 정도의 얼굴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으로 전체 얼굴을 본 친구들은 또 나중에 캠퍼스에서 또 인사하면 또 반갑게 그날을, 우리 이전에 코로나 시국을 이제는 추억하면서 커피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낸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또 온라인 수업 체계를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그것이 너무 커다란 또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수업의 학업의 성취도는 떨어뜨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더더욱 여러 방면에서 학생들하고도 많은 소통의 노력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년을 돌이켜 봤을 때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살아있는 정신들의 생동감 있는 그러한 이제 토론의 장, 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 또한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교육에 있어서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